김병현이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당시 수백억대의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 5일 방송된 KBS ETV 사장님 기인은 당나귀 귀에서는 김병현이 목요인 광주 제1고를 방문해 후배들을 만나 소통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후배들은 김병현에게 메이저리그 진출 후 237억 연봉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샀나? 라는 질문을 건넸다. 이에 김병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난 그때 돈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야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병현이 답변 대신 훈화를 계속 이어가자 출연진들마저 그래서 237억 연봉으로 뭘 샀냐? 면서 대답을 재촉했다. 그제야 김병현은 자동차를 샀다. 그리고 가족이 살 집을 비롯해 집만 3채 정도 샀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병현은 진짜 잘 나갈 때는 차를 몇 대 굴렸나? 라는 질문에는 6대라고 답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